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김희재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6일에 방송된 TV조선 사랑의 콜센터는 환상의 트롯 짝꿍 대전편으로 꾸며졌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대구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여성 팬과 전화통화가 연결됐는데요. 그는 신청곡을 부를 사람으로 탑7과 콘셉은 김희재씨와 강태관씨를 선택했습니다. 이에 김희재씨와 그의 짝 강태관씨, 이렇게 애인 구함팀이 무대 위로 올랐습니다. 신청자는 강태관씨와 김희재씨가 좋은 이유로 한 많은 목소리가 너무 좋다라고 팬심을 드러냈습니다. 김희재씨가 짝이 강태관씨라는 사실을 들은 신청자는 김희재님 정말 좋아한다, 너무 좋다라고 만족함을 표시했습니다. 신청곡은 흥보가 기가 막혀였는데요. 이에 강태관씨는 제가 흥보 전문이라며 자신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김희재씨 역시 메소드 연기를 선보이며 탁월한 무대 매너를 펼쳤는데요. 또한 짝꿍인 강태관씨 역시 자신의 한을 한껏 살려 흥보가 기가 막히게 열창했습니다. 그 결과 단숨에 100점 득점에 성공하며 모두의 환호를 자아냈는데요. 무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흥이 넘쳐났던 정말 역대급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더블 찬스를 쓰지 않은 탓에 1위 탈환에는 실패해 보는 이들의 아쉬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저거 더블 찬스 썼으면 단숨에 1위였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그러나 무대는 정말 1등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아 너무 멋졌습니다 정말.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희재씨가 영탁씨와 함께 출연한 김신영의 정호의 희망곡 방송 이후 팬들이 전해준 꽃다발과 응원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지난 15일 김희재씨는 자신의 SNS에 멀리서 응원하러 와주신 많은 희랑이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우리 희랑님들 생각하시는 거 아시죠?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우리 좋은 날 꼭 다시 만나요. 많이 고맙고 애낍니다 희랑. 미스터트롯 김희재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공개가 된 사진 속 김희재씨는 팬들이 준 꽃다발을 하나를 안고 있었습니다. 정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팬사랑이 정말 엄청난데요. 꽃을 든 꽃미남의 모습에 절로 감탄이 나오는 가운데 그의 꽃미모의 팬들은 꽃이 꽃을 안고 있다, 좋아드려도 될까요? 많이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팬들과 김희재씨가 만나게 될 트롯맨 19인이 출격할 내일은 미스터트롯 대국민 감사 콘서트 서울이 시작하기까지 단 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방탄소년단, 박효신씨, 아이유 등 일부 아티스트만 시도했던 360도 무대, 화려한 영상과 연출 등을 예고한 바 있는 대국민 감사 콘서트는 매 회차 다르게 구성된 스페셜 무대를 통해 더욱 알찬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어 트롯맨들은 전주, 창원, 청주, 여수, 광주, 천안, 원주, 부천, 대전, 수원, 의정부, 안산, 대구, 포항, 부산 등 16개 지역에서 팬들과 만나게 됩니다. 대국민 감사 콘서트의 막을 여는 서울 공연은 오는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약 3주간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 참고해주세요. 김희재씨가 이번 콘서트에서 팬들과 만나 선보일 무대, 벌써부터 기대가 많이 됩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가수 김희재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